조금 쉬운 리딩이야. 이 정도 리딩은 돼야 돼. 이 정도 리딩이 도연아 되면은 4.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3. 자, corn may seem like an ordinary vegetable, but some corn has a secret superpower. It can pop. 옥수수는 아이고 1번 자리에 수영이가 있어서 쉬운 거 걸렸네요. seem like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맞아요. 평범한 채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몇몇 옥수수는 얘들아 옥수수는 여기서 지금 단수 취급하네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했네요. 그죠? S가 안 붙었잖아요. 몇몇 옥수수는 has a secret superpower. 비밀 초능력이 있대. It can pop. 그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Have you ever wondered? 어떻게 해석할까? 승찬아? Have PP잖아요. Wondering, 궁금해하다는 거죠. Ever, 지금껏 궁금해해본 적 있니? Why? 얘들아, 문장 다음에 의문문이 나오잖아. 문장 안에.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이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승찬아? 의문사, 주어, 동사. 결혼. 마리지 맞아. Eager. E-A-G-E-R. Eager. 좀 길어. 여섯 글자. 여섯 글자요? 응. Eager. 승찬이 모르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의문사 주어 동사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왜? 옥수수가 can do this,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너 궁금해 해본 적 있어? Popcorn은 is made from, 이게 뭐지? 이게 뭐지? is made from. 없어. 외상 안 돼요. 외상. 외상 안 돼. 근데 이거 근데 만들면은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40문제. 쌤 오늘 소리 없어요. 맞아요. 지금 40문제예요. 이제 메이드 프로그램. 근데 이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아. 다음 단계. 그러면 이거 문법이 뭐예요? 비동사 다음에 PP. 비동사 다음에 PP 나오는 문법. 비동사 다음 PP요. 이게 뭐? 네. 기억으로 시작해. 기억. 질문이 뭐였어요? BPP. 뭐냐고요? 이거 우리가 무슨 문법이라고 하더라? 너 알아? 나 알 것 같은데 아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틀리면 쪽팔려서. 왜 기억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아니. 시옷으로 시작. 시옷. 왜 시옷 하는 거 같죠? 나도 안. 몇 글자예요? 세 글자요. 세 글자요? 네. 무슨 용법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법 이름이 뭐냐고 비동사 PP를. PP.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PPT. 그것도 거기 앞에.
네가 나 대신 말한다고? 네. 뭔데? 수동태. 그렇죠. 이제 뛰어넘는 거죠. 역시 과거 분사랑 관련이 전혀 없는 건가요? PP가 과거 분사인데요. 팝콘은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variety of corn. 어, 특별한 variety of는 다양한인데? 팝콘은 실제로 스페셜한 다양한 옥수수로 만들어져요. 일단 오케이. 다양한 옥수수? 아, 품종이 나옵니까? 특별한 품종의 옥수수로 만들어져요. If you use other varieties, 네가 사용한다면 다른 품종을 they won't pop. 그것들은 터지지 않을 거야. The popcorn variety is special. 팝콘 품종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its kernels have a hard outer layer that water and other materials can't pass through. 여기서 대시 뭐지? 민우야? 아니지. 승찬이지. 수동태 못 맞췄잖아. 뭘로 시작하냐? 가? 정확하게 가는 아닌데. 근데 가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 응. 네가 생각하는 건 뭔데? 한탄하는 게 뭐예요? 엄청 슬퍼하는 거. 그 내 아 내 신세를 한탄하다 이런 거 있어? 신세를 한탄하다 이런 말 알아? 한탄하다 뭐지? 신세 한탄 이런 거. 어휴 내 인생 이렇지 뭐 이런 거. 아 왜 자꾸 승찬이에서 막히지? 빨리 말해. 이 기문이 뭐였죠? 대시 뭐냐고. 아. 민우가 알겠대요. 2분의 1확률이야. 2분의 1확률은 맞아요. 2분의 1확률이요? 그렇죠. 지시 대명성 아니니까요. 지시 쪽은 아니야. 혹시 이 책 있잖아요. 그때 거 강의했던 것들 좀 유튜브에 있어요. 몇 개만 있을걸? 아, 못 알아갈 것 같아요. 5 네 개짜요. 4 3 어, 세 글자 아니면 다섯 글자 아니야? 네 글자는 뭐지? 형 앞에 그거 한 글자. 아니, 그 아니 뭐는 선찬질 아니니? 뭐는 그래 태현이 15개나 있는데 우리 막내 형 두 개 형 아니 형 두 개만 줘라 형 두 개만 줘 싫대 3 2 1 0 만드신다잖아요 니 지금 니 아는 시간 니 나한테 네 개 줘야 돼 뭐라는 거야? 왜 네 개를 줘야 돼? 관계사정? 어. 아, 관계사예요? 관계사 또는 관계대명사 왜냐면 아우터 레이어 바깥층 앞에 선행사가 있죠? 뒷문장 안 완벽하잖아 주어 동사까지밖에 없잖아 네,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when, where, how 같은 거 the way랑 how 같이 못 쓸 때 그거 자 왜냐면 그것에 이거 kernels 밑에 뜬 뭐라고 나와요? 알맹이들이 가지고 있어. 단단한 껍질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껍질층이냐면 물이나 다른 재료들이 can pass through 지나갈 수 없는 이거를 뭐 흡수할 수 있냐? 막 pass through는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 이걸 통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옥수수 알갱이가 이렇게 생겼잖아. 니네 콘옥수수 먹어보면. 그죠? 알갱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외부층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물이나 다른 재료들이 이걸 통과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딱딱한 알갱이란 말이에요. 딱딱한 외부층이 있는 알갱이. 요런 품종들이라는 건데. There is a little water inside each corner. 어리르리 뭐지?
민우야. 선생님 지금 시험 몇 개예요? 50문제야. 어? 언제 쳐요? 내일 칩니다. 아... 리딩 50문제 칩니다. 그 읽고 푸는 거예요? 네, 읽고 푸는 겁니다. 아, 목요일이야. 뭐야? 파트가 몇 개예요? 8개. 네? 8. 아, 힌트를 주자면 머치 어 리를 리를이야. 선생님 몇 문제예요? 50문제라니까. 네가 4개 쓴다고? 갚아 나중에. 50개. 아니 그 줄까말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고민을 왜 해? 시험이 조금 안 되는. 어 맞아. 약간의 물이 있어요. 각각의 알맹이 안에는 그리고 왜는 여기서 때로 쓰였네요. 그 알갱이들이 are heated up. 수동태죠? 데워지면 달궈질 때 this water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eventually 결국에는 turns into 바뀐다는 거예요. 뭐로? steam 증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콘 안에 약간의 물기가 있는 거야. 약간의 물기가 있는데 이게 데워지면은 불이에요. 자, 데워지면은 이게 스팀으로 바뀐다는 거야. 연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due to the hard outer layer of due to가 뭐지? 선생님. 저번에 만들었던 시험 있잖아요. 이제 그거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8개 네 개로? 10개 깐다고? 네 개로 10개 까야 돼요? 네. 진짜요? 네. 근데 15개밖에 없으신데 이번 주 세븐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아 잠시만요. 네 개 했어요 세븐. 세븐까지 세븐. 아니야. 가가 아니지는 않아. 쌤. 받침이 있어. 쌤 30개 만들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4개까지. 30 문제입니다. 목요일엔 시험이 없겠네요. 태연인 11개 남았고. 공급약 보급품. S요, PPL. 서플라이죠? 수고요. 하죠. 때문에죠? 하기. 어, 네, 맞아요. 아니요. 하기 때문. 그거는 하기에. 때문에랑 하기랑 같이. 하기예요, 답이? 아니요, 때문에요. 아, 아니야. 근데 뭔가가 비슷한 말이긴 해. 그렇죠. 아니, 넌 아니고. 그리고 아. 언니 니은으로 끝나. 맨 끝 단어가. 니은으로 끝나. 강 니은으로 끝나. 뭐뭐하 는이야, 는. 자, 두꺼운 딱딱한 외부층 때문에 딱딱한 외부층 하기에는 이상하잖아요. 딱딱한 외부층 때문에 the steam can escape. 그 증기가 막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콤마 위치가 뭐지, 도연아? 어떻게 해석하지? 계속적 용법인데 관계대명사에. 그거는 의문사 위치고 계속적 용법의 위치. 선찬을 도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도장 10개로 바꿔줍니다. 오 진짜요? 선찬 1개로. 어? 오 진짜요? 네. 오
우와. 한창 한기야 두 장 늘기. 어? 네. 오, 진짜. 와, 수현이 54,000원 삼. 와, 씨. 잠시 털려라. 잠시 털어야겠다. 세븐 더 열심히 해야겠다. 3,000원 쓰러지지. 맞아. 갖고 싶어 하는 이랑 되게 비슷해. 뭐라고 했는데? 천마 위치 적어놔. 그리고 그것은. 계속 적용법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 근데 적어놓고 맨날 페이지 못 찾아가지고. 그럼 한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놔. 내가 자주 묻는 질문. 뭐라고요?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놔라고. 그리고 그것은. 이 질문 진짜 한 100번 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은 result in 다음에 얘들아 결과 나옵니다. 적어두세요. result in 다음에 결과 물어볼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났냐면 a build up of pressure. 압력의 빌드업을 만든다는 거지. 돼요? 압력을 빌드업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빌드업 뭔지 알죠? 쌓는 거. 압력이 봐봐. 너네 뭔가에 이걸 데워서 연기가 계속 생기는데 이게 못 빠져나가고 있어. 그럼 이게 계속 압력이 안에 내부에서 쌓이겠죠. 자, finally. 자, 마침내. When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get to a certain point. 이게 주어져. 온도와 압력이 특정한 포인트에 get to 간이야, 간. 간으로 시작해. 간이? 응. 박도현도 시험 쳐요? 같이 쳐야죠. 같이요? 근데 지금 서른 문제인데 어차피? 자기 문제 내려면 멀었어. 이거 게투 근데 여기 나오지 않아? 바꿨어요. 윗글에 밑줄 친 게투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씨 안 나와요. 그렇지. 안 알려주겠죠. 생각을 해봐. 유추를 해봐. 자, 마침내 그 온도와 압력이 특정한 포인트에 다 다르다. 그럼 똑같은 거 찾아봐. 몇 번이겠어? 뭐가 있어요? 1번이요? 3번인데요? 네. 4번. 그렇지, 리치.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The kernels explode. 그 알갱이가 터져버리는 거죠. With 뭘 가지고? A popping sound. 터지는 사운드를 가지고. 어, 콤마 ing 어떻게 해석하더라, 연어야? 그렇지. Turning themselves. 자, 그들 스스로를 바꾸면서 inside out. 내부를 밖으로 바꾸면서. 그죠? 내부가 밖으로 터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Scientists used to think. 어, 태연아, 이 문장에 물어볼 게 두 개인데 used to 어떻게 해석되지? 뭐뭐 하곤 했다. 맞아요. 과학자들은 생각하곤 했다. 여기서 대시 뭐지, 수양아? 근데 너 다리 왜 그래? 언제부터 그랬어? 아까 못 봤는데? 수양아, 이거 뭐야? 아, 말을 한 게 사야? 접속사인데? 앞에 선행사 없잖아. think는 동사인데. 선행사 없고 뒷문장 완벽한지 볼까? 그 popping 사운드가 came from 어디서 온다고? The cracking of the kernels. 이 알갱이의 cracking, 쪼개짐에서 이 터지는 소리가 온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곤 했다는 거야. 하지만 it has been found. 발견되게 됐지. 그럼 수양아 여기에 대신 뭐지? 실행하다. 이행하다. 도구, 연장, 용구. 아, 수고요. 맞습니다. 발견되게 됐대. 뭐가요? The sound. 그 사운드는 is actually caused. 승찬아. cause는 야기하다거든? 근데 여기 is caused가 쓰였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 네? 모르겠지. 갖고 싶어 하는 이랑 비슷한데. 왜 갖고 싶어? 아, 근데 갖고 싶어 하는 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걸 맞다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생각해봐. 니네 갖고 싶어 하다랑 간, 갖고 싶어 하는 이랑 간절히 바라는 이랑 같아? 아까
아까만큼 그 간절히 바라는 때문에 만큼은 아닌데 간절히 바라는이랑 갖고 싶어 하는 아, 예. 네, 살짝 다르죠? 투표 갔다 네? 손 들어봐 어떤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이랑 간절히 바라는이랑 갖고 싶어 하는 야 아까 때문에는 틀렸다 때문에랑 하기에는 달라요 쌤 해골이에요 이게? 해골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 저희가 근데 이제 무조건 다 맞다. 땡땡땡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유리한테 그거 맞다 해서 화를 잘 내는이 원래 답인데 화를 못 참는도 맞다고 해줬어. 그럼 조언이요. 땡땡땡을 하기로 내는 사람도 있다. 그건 땡땡땡 을이고. 따라서. 따라서도 안 되지. 가고 싶어. 성적 때문에 성적 하기에 하기에가 되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성적이 높기에 쌤 이거 이 문장 이거 수동태예요 네 비동사 PP잖아요 그러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는 접속사지 due to는 전치사야 그래서 같다고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야기해왔다.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너 일단 대기. 자, 날씨 때문에. 네. 날씨가 좋기에. 기에는 문장이 와야 된다고. 맞네요. 그래서 달라. 전치사랑 접속사 차이라서 달라. 내가 물어본 due to는 전치사였고 네가 말한 접속사는 because, as, since였던 거지. 얘는 하기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빨리 손 들어봐. 갖고 싶어 하는이랑 간절히 바라는 이랑 같다고 해줘도 될 것 같다. 네? 세 명. 이제 뭐를 갖고 싶다고. 에이, 또 형, 또 다른 거지. 뭘 뒤로. 세 명. 세 명이요. 이게 뭐죠? 저 뒤면은 그거죠. 네, 통과합니다. 저 뒤에. 저 뒤에요. 이제 다 성과 안 돼. 다음에는 간절히 바라는이랑 갖고 싶어 하는이랑은 엄격히 말하고 달라. 여기 그냥 요거 아니었어요. 갈망하는 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갈망하는 도 돼요. 수고했어. 네, 약이 맞다. 맞죠? 틀렸어. 약이 되다라니까 수동태는 승찬아 되는 거야. 뭐뭐가 되는 거라고. 나는 만든다. 초콜릿은 만들어진다. 나는 고친다 차를 차는 고쳐진다 뭐는 야기한다 뭐를 뭐는 약이 된다 뭐뭐에 의해 약이 하게 된다 약이 되다 자 그러면은 그 사운드는 실제로 뭐에 의해서 약이 되는 거냐면 갑작스러운 스팀의 이스케이프 탈출에 의해 약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옥수수가 터질 때 빵 하는 소리는 스팀이 빵 나오면서 나는 소리죠 총소리도 그렇죠. 갑자기 공기층을 빡 뚫어서 나는 소리 아닌가? 그... 때리면서 아니야 그... 당겼을 때 공기를 뚫고 가는 소리도 있겠지만 아 근데 화약이 터지는 소리잖아딱 맞으면서 뒤에는 화약이 터지면서 여튼 그런 듯 자 보자 If you want to hear 여기서 hear이 무슨 동사지? 여기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어가 있네. 승찬아, 무슨 동사야? 네 글자야. 하여. 미쳤나 봐, 진짜로. 그래, 아, 왜 그래, 진짜로. 듣다잖아! 사역이네, 진짜. 사역동사는 시키다잖아, make, have, let. 그죠. 얘들도 목적 보어 자리 동사 원형 오는 거는 같기는 해. 근데 듣는 거잖아. 감각하는 거잖아. 지각하는 거라고. 알았어. 자, 네가 만약에 듣고 싶어. 팝콘이 터지는 걸 for yourself. 네 혼자, 네 스스로 듣고 싶어. 그러면 어머, try ing가 어떻게 해석되지? 괜찮아요? 한 봐달래 거든 성찬이가. 우와. 제주도 갔다 와서 얘 초콜릿도 하나 사다 줬는데 한 봐줘야지.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민찬이가 일곱 글자 맞죠? 네 맞아요. 일곱 글자. 아 이거 아시나 봐요. 네. 뭔데? 시도해보나. 맞죠? 아, 배웠어. 좀 그렇게 배웠어요. 작년 선생님한테. 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
한데. C도 뭐요? 시도해보다라고 했는데 아, 정확하진 않아. 시험 삼아. 그렇지 시험 삼아 해보다죠. Try ing 시험 삼아 해보다. Try to가 노력하다. 다음 갈게요. 자, try making 만들어봐. Some 약간을 at home 집에서. It will be almost 더 most가 보이네. 이거 문법이 뭐더라? 취소. 보기 없어요. 드릴게요. 1번 현재 분사. 오케이 탈락. 문법부터 안 돼. 2번 비교급. 3번 관계대명사. 4번 초보정사 동명사 안 넘어와 있는데. 일단 지금 누가 봐도 안 4번 원급. 5번 최상급. 쌤 뭐 했어? 아, 정답. 기다려. 응, 더 모스트 물어봤어. 5번 같은 5번 같은 진짜 2번 어 최상급이죠. 그죠? 5번입니다. 가장 봐봐 아니 진짜 민우야 원급은 에즈 사이에 오는 거 비교급은 ER than 아니면 more than 최상급은 EST 붙이거나 아니면 most 앞에 붙이자. 가장 뭐뭐 그것이 가장 맛있는 과학 실험이 될 거야. You ever try 네가 지금껏 실험해본 가장 재밌는 아 가장 맛있는 사이언스 익스페리먼트가 될 거야. 그러면 윗글의 제목은 뭐가 될까 민우야? 나 다 제목 그거 아니야? 아 근데 나 오늘 전화를 한 통도 못했네. 오늘 학부모 두 명이랑이나 전화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없었네. 아 저 민철을 시킬게. 맞아 이거 민우, 도연이, 설이, 태연이. 왜? 설이가 없는 어머나! 어디 갔어? 연아, 태연이. 그러니까 설이 원격으로 풀 뻔했네. 원격 그때 통화하면서 들어라 했잖아. F 그치 특수한 아. 품종이 있다고 그랬죠. 잘 들었잖아. 아 맞네. 키 맞아요. 있는 F 그렇지. 소리가 원래 팝콘 알갱이 균열인 줄 알았는데 크랙인 줄 알았는데 증기 터지는 소리라고 그랬죠? 어 추워라. 도장 다 찍은 거 4개 들고 와. 네? 사인돼 있는 1번이요. 맞아요. 왜 팝콘이 터지는가? 크랙 때문인 줄 알았는데 증기 때문이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수양이다. 선생님 이거 3번 했어요? 아까 전에 리치라고 했잖아. 풀었잖아. 개투. 리치. 그거 기온과 아까 온도랑 압력이 어디 도달하면 특정한 포인트에. 요즘에도 일진이 있니? 핵 유치하네. 아 근데 그 일진 친구들 좀 근데 다시 게임 그거 안 만들면 되지. 핵 유치하네. 뭐가 어 지금 30개인데 이뻐요. 이뻐야지 일진. 얘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핵 유치하네.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앞에 이 이스케이프 맞아요. 지금부터 좀 아이고 근데 쟤그 반응 속도가 느리네. 글쎄? 바로 반응을 못하네. 우리는 일진 같은 거 없었는데 우리는 동아리였는데 그냥? 뒤에 건 모르겠다고? 뭐가 증가한다고 그랬지?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어? 이거 앞에 나오지 않나? 반응속도 진짜 느리네 오늘 컴퓨터. 진짜 맞을래? 한 대 때려요. 네가 뭔데?
아 이거 어 build up of pressure. pressure이 build up 된다 그랬잖아. 그지? 아 pressure이 increase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맨이 아니네. 슈퍼맨 본 적 있냐? 잘 대빵 커 보이는 거 있잖아. 아니 근데 난 좀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있잖아. 아 왜 이래 오늘 진짜. 달이 여기 있으면 얘는 이렇게 우리를 똑같은 이 거리로 도는 게 아닌가 봐.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조금 다르니까 여기 올 때는 더 커 보이는 거 아닌가? 맞지? 그래서 슈퍼문인 거지? 궤도가 완전히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서. 다원형. 오케이. 궤도가 영어로 뭐지? 도연아? 아. 자, if you have ever seen a full moon that seemed brighter and larger than normal, you probably saw a super moon. 수영이 that? 어 맞아. 옆에 선행사가 있죠. 네가 본 적이 있다면 have PP가 뭐지 승찬아? A, B, P, P요? 아. 네. 마지막에 분사로 끝나요. 전 모르겠어요. 현재 완료. 완료예요. 아, 그래도 현재까지 마쳤어요. 아이고 저런. 자, 네가 지금껏 봤다면 Full Moon이 뭐야? Full Moon? 보름달이죠. 보름달은 보름달인데 어떤 보름달? seemed brighter. 더 밝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than normal. 평균보다. 그러면 you probably saw. 너는 아마 봤던 거야. 뭐? 슈퍼문을 봤던 거야. 하지만 무엇이 야기하니? 슈퍼문을. 자, moon이라는 거는 goes through 하면은 겪다라는 말이거든요. 달은 뭘 겪냐면 phase. 단계를 겪어요. 단계. 어 이거 니네 과학 시간에 배우나? 뭐가요? 달의 현 배워요. 현? 네. 상현, 하현 이런 거? 배우죠. 그걸 phase라고 하거든요. 이런 phase, 단계를 겪는다는 거예요. As a result, 혹시 뜻 나옵니까? 네. As a result, 뜻 안 나오죠? 네. 그러면 승찬이? 다섯 글자예요. 네 글자 같은데? 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 그 그 땡땡땡. 아. 그 오 결과 결과 오 4 3 뭐? 아니 사람이 진짜 실패한 거 10 9 8 7 6 5 어 승찬이 어떻게 4 3 2 진짜 나 10년 땡. 그 결과로 그 결과로 as가 뭐뭐로서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be known as도 봐봐. 뭐뭐로 알려져 있다잖아. 그 결과로 we can sometimes see. 우리는 때때로 볼 수 있어요. the whole moon 보름달을요. 자 여기 뭐예요? sometimes 때때로. 그러면 그 밖에는 뭐 볼 수 있어요? see only part of it. 자, 그러면 다른 때에는 볼 수 있다는 거야. 오직 part of it. 그것의 부분만을 볼 수 있지. 우리가 달의 동그란 모습을 1년 내내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These phases. 자, 이러한 단계는 occur, 발생하는 거예요. Because the moon, because 다음 주어동사 나온다고 그랬죠. 달이 orbit, 궤도를 돌거든. The earth, 지구의 궤도를 돌거든요. We see, 우리는 봅니다. 보름달을. 뭐 할 때?
When the sun and the moon are on opposite side of the earth. 뭐가? 태양과 달이 어디에 있어요? 정반대의 사이드에 있을 때. 뭐에? 지구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정반대 포지션인 거죠. 만약에 달이 여기 있으면 같은 포지션이겠죠? Same 포지션이겠죠? 근데 이거는 정반대 포지션이잖아요. 됩니까? 정반대, 지구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러나 달이 doesn't move around the earth, 돌지 않아요. 지구 주위를 뭘로? In a perfect circle, 완전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돌지 않는다는 거지. 그 모양이 is more like, 뭐, 더 뭐 같다는 거야? An oval, 타원 같다는 거야. If, 만약에 a full moon happens, 이 보름달이 happens, 발생해요. When, 뭐 할 때? 그 달이 is as close, as 보입니까? as 뭐지? 승찬아, 쉬운 거 줬다. 쉽지 않나요? 승찬 1분까지는 못 드리는데요. 선생님, 승찬이 이번에 해골이에요? 아니? 아까 as a result 물어봤잖아. 그게 첫 번째인데. 근데 아니 만들어서 다시 시키잖아. 그럼 빨리 좀 해줄래? 아니 그래도 그러면 as 파서블은 알아? as 파서블? as 파서블. 아니 보기 저도 드세요. 보기 없어. 아. 에즈에즈를 못 맞추면 안 돼요. 이거 원급이잖아요. 아까 설명했잖아. 쟤 더 부스트 할 때, 최상급 할 때. 무슨 말 해야 되니? 아니. 아, 그럼, 아이고. 그럼 에즈에즈 파서블 뜯어라. 아니, 그거, 그니까 그거 보면. 에즈에즈 파서블 가능한 한 뭐뭐 하게. 원급인 거 알고 있으면 진짜. 그럼 원급이라고 말하지. 자, 달이 뭐 할 때? 가능한 한 지구에 가까이 올 때 이 풀문이라는 게 생겨요. 그럴 때 그것이 뭐라고 불리냐면 슈퍼문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이 보름달이 가능한 한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 뜨면 그게 보름, 그 슈퍼문이라는 거예요. 슈퍼문은 can appear to be 14% bigger and 30% brighter than a normal full moon. 자, 슈퍼풀문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14% 정도 더 크게. 그리고 30% 정도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뭐보다? 평균적인 풀문보다는. 오직 about one out of every 14 full moons is a supermoon. 네, 풀문이 보름달이에요. 네. 하품. 아, 두 개를 물어볼 건데 about을 하나 물어볼 거고 one out of every 14을 하나 물어볼 거야. 승찬아. 둘 중에 뭐 할래? 약 아니에요? 어? 대략 맞아요. 그럼 민우가 one out of every 14이네. 어디 있죠?
뜸으로 오신 거예요? 네. 모르시겠죠? 아니, 아니요. 한 달에, 1년에 14일? 전혀 아니죠, 그죠? 모든 14개의 보름달 중에 1이에요. 이거 분수예요. 1 out of 14 하면 1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 14개의 보름달 중에 딱 하나만이 슈퍼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4번 정도 보름달이 뜨는데, 왜냐면 이거 달 주기가 28일인가? 그렇죠. 음력이 28일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14번 정도가 뜨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이 슈퍼문이라는 거지. 네, 근데 저는 분수를 만약에 4분의 1 같은 걸 1-4로 배웠는데요. 두 개 쓸 수 있어요. 1-4 뒤에 건 서수로 쓰시던가 1 out of 4 기수로 쓰시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So, if you have a chance, 네가 기회가 있다면 어떤 기회? 하나를 볼 기회. 어머, 볼이라고 해석했네. 그러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지? 명사를 꾸며주니까? 어, 명사를 꾸며주면 무슨 용법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아니겠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항상 형용사입니다. 하나를 볼 기회가 있다면 don't miss it. 그거 놓치지 마라라는 내용이었고요. 민우가 1번, 도현이 2번. 왜 자꾸 껄떡껄떡거리는 거야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자꾸 내가 발로 차는구나. 두 개까지밖에 못하겠네. 까비. 내일 3, 4랑 마무리를 목요일에 재빠르게 끝내고 듣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듣기예요. 목요일에. 네, 5번. 그렇네요. 도현이,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한다. The moon's distance from the earth is constantly changing. 무슨 말이야? 달의 거리죠. 달의 거리인데 어떤 거리예요?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의 달의 거리가 바뀌고 있네요. 비동사 ing, 진행형이잖아. Constantly,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이게 어떤 문장 뒤에 나와야 적합할까? 네가 해봐. 물 좀 가져올게. 그 다음에 연아야 3번 하자. 이거 그 언제 볼 수 있냐. 맞아요. 뭐 어바웃도가 있지만 아니 뭐 할 때 슈퍼문을 볼 수 있냐고. 연아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줬지? 네? 응. 퍼플렉스가 당황으로만 쓰이면 안 될 텐데. 당황은 한이에요? 아니, 제 동사야. 네 개 틀렸어요. 아, 당황은... 이거 연아 좀 줘. 그러고 보니까 하나를 덜 뺐네. 내가 복사본에 넣어가지고. 어, 밖에 추운데? 연아 뭐야? 빨리 골라봐. 연아 말해봐. 아니 이거 열기사에 한 번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뭐 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거 뭐 지구에 가까워질 때 그때 아님? 몇 번 했어? 네?
5번. 아, 저. 아, 쌤 안 보셨어요, 아직. 어딘지 알아서. 아이, 5번 아니야, 5번. 5번 맞네. 아, 5번이에요. 타원형이라는 아, 말이 이게 거리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말이잖아. 맞아요. 어, 5번 맞아. 그래서 2번 뜻이 정확히 뭐죠? 어제 해석을 했긴 했는데 지구로부터의 달의 거리가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3번 답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웬단 뭐야? 아니 왜는 이게 와야죠. The moon is as close to the earth as possible. 달이 가능한 한 지구에 가깝게 올 때 슈퍼문이 발생한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이거 적으시면 돼요. 이게 3번 답이에요. 왜요? 왜 최상급이죠? 가능한 한 가깝게 as possible을 썼는데 가장 가깝게. 아니요. 가능한 한 가깝게입니다. 가능한 한 가깝게. 요거까지 하시면 됐고요. 마칠게요. 넌 어